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긴 약 69km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명품 낙조, 그리고 갯벌, 그리고 2천여 그루의 해송을 품은 모래사장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차별화된 가치와 자산을 전국에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최초로 바다의 날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화성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경제 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을 한 곳에 모은 국제 테마파크와 서부권 최고의 선셋 둘레길인 황금 해안길 등을 조성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세계적인 복합 레저 관광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발전이 가능한 어촌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번 뱃놀이 축제는 말 그대로 뱃놀이 명성에 맞게 배를 타고 바다를 즐기는 축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트 보트를 타고 서해안을 즐기고 또 밤배도 운항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요트 보트 체험뿐만이 아니라 이 육지에서는 문화 체험 또 각종 공연 등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우리 수도권 시민들 또 화성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서해안 관광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성을 알리고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해 매년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화성시는 저 넓은 바다처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